30년 전 케냐 땅에 심겼던 복음의 씨앗.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 케냐 전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우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밑둥이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선교 30주년을 맞이한 케냐 교회는 이 시간을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더큰 역사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오늘은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요한 선교사님 케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6년 됐습니다, 아, 목사님. 16년. 아, 정말 짧은 예. 시간이 아닙니다. 케냐 가셔서 이제 막저 어른이 된것 같고 귀한 일꾼이 됐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케냐 교회뿐 아니라 김 선교사님도 굉장히 참 이렇게 어젯해 보이고 우리 기뻐 보입니다. 제가 나이가 늙어서 더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케냐 교회에서 가서 처음엔 어려운 게 많았고 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사받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났는데 케냐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처음에 케냐에 왔을 때, 처음 올때 사실, 이렇게 선교학교에 있었습니다. 예, 선교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많았고, 또 선교학교 안에서 많이 이렇게 혼났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목사님 그 집무실에서 선교학생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제 한참 이렇게 해주시다가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요한아, 너 혹시 아프리카 좋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 저는 아프리카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리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프리카를 또 이렇게 단기를 가본 적도 없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프리카 좋나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요, 목사님 저 아프리카 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의논하기를 너 아프리카 케냐 가기로 의논을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러면 목사님 저 아프리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래, 그럼 너 케냐 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언제 케냐에 갈까요? 목사님께서 내일 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짐을 싸서, 거의 하루 만에 이젠 케냐를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젠 케냐에서 두 번째,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젠 7월 달에 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와서 선교학교에서 갓 나와서 이제 첫 사역지로 또 이렇게 부사역자로 케냐 나이로비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진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몰랐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일이고 또 교회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지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제 마음도 지치고 제 몸도 지쳐서 목사님께서 케냐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 제 마음도 지치고 또 몸도 지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망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 주시면서 5년 넘게 매년마다 케냐를 이렇게 오실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교제도 해주시고, 많이 이렇게 책망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 또이 선교라는 것, 참 이것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볼수 있었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구나.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책망을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이 너가 나이로비 교회 다 말아먹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하는 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이 여인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하는 것,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비춰졌고, 내가 그 여인이구나. 내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은 다 부정하게 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이 케냐를 참 진짜 다 말아먹은 거 맞구나. 그 모습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보이면서, 목사님께서 제 마음에 제 생각과 이렇게 말씀에 선을 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음의 면역을 이렇게 키워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케냐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종합대학교 건축하는 일도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건축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케냐에 12월 달에 이렇게 오셔서, 야, 김요한 선교사, 우리 내년부터 바로 이 공사 시작,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목사님께서 바로 시작하자라고 하신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돕는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대여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형제 한 명이 포크레인 대여 사업을 하겠다고 포크레인을 샀는데 그때 먼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 포크레인을 써 주셔야지 이 포크레인이 사고 안 나고 이게 사업이 잘될것 같다고 하면서 먼저 이 공사에 먼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았고 그 형제가 먼저 와서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크레인도 주시고 또 막상 공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 교회 안에 전기공도 있고 목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렇게 기술자들을 이렇게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년 조금 넘게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대학교 공사도 이렇게 마칠 수 있었고 한 번은 저희들이 잠비아에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열기 위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잠비아 그새 건물 예배당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 마침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또 목사님께서 우리 케냐 나이로비 교회도 예배당 우리 인테리어 공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뭐 물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참 저희들이 또 대학교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아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모든 공사를 할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또 복음을 또 어떻게 또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을 보면서 그 전에는 처음에 제가 케냐 왔을 때는 복음의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최근에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라고 하셨지? 또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한국에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케냐 선교 이제 30주년이 되는데 케냐의 성도 수가 몇명 정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수를 세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 수양회 때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케냐 교회가 3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 2,000명, 3,000명밖에 안 되냐? 케냐 교회가 지금쯤이면 만 명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이렇게 들었을 때제 마음에 만 명? 그게 가능해?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서는 그만 명이라는 그 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참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도 수가 몇 명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 거기 10년 넘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복음 안 전하고 뭐 했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만 명은 둘째 치고,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아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청소년 일도 하고, 또 정부랑도 같이 일도 하고, 마인드 교육 일도 하고, 교도소 일도 하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희들이 지역마다 집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역마다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가는 지역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몇백 명씩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진짜 이 케냐에 진짜 이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집회 투어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몇백 명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와 연결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형제 자매님들도 힘이 있게 생기고 제 마음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부담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복음을 전하고 나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평화롭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주일날 강대상 위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형제를 보니까 아, 이 형제는 이렇게 구원받았지. 저 자매는 저렇게 구원을 받았지 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 간증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 다 저희 IYF 아카데미를 통해서 컴퓨터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IYF 그 아카데미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었지. 만약에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왜 우리가 이제 멈췄지? 더 이상 왜안 하고 있지?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 이거 다시 시작하자 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아카데미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또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동안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학생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교회에 더해지면서 진짜 이들 마음에 복음이 필요했는데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카데미 학생들이 매 주일마다 5천 명씩 지금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이분들의 가족들이 또 이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걸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케냐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매 주일마다 5천 명의 우리 청소년 케냐 청소년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에 케냐 선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30년 전에 우리 케냐 선교사님이 케냐의 체류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말씀을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케냐 땅에 심겨졌을 때 지금 케냐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번 케냐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예, 그래서, 이번 30주년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제 마음에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많은 케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건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자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저희들이 가지는 이 아카데미 학생들하고는 마음에서부터 한 가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주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마인드 교육도 해주고 하면서 친구가 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이제 이 학생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오후에 저희들이 졸업식을 가졌는데, 5천 명이 조금 넘는 그 학생들이, 이 아카데미 학생들이 졸업을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친척들 다 초청해서 목사님께서 이 30주년 행사 때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듣고 참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카데미 학생들이 가족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그 자리를 이렇게 다 채울 수 있었고, 실내 체육관에 고정 의자가 5,000개가 있고요. 또 바닥에 700개의 의자를 이렇게 깔았는데,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케냐에서는 그 실내 체육관이 제일 큰 규모의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실내 건물로는 그 체육관보다 더큰 건물이 이제는 없는데, 이제는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족들이 다 와도 만 명이 오고 2만 명이 오고 3만 명이 와도 복음을 듣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안에는 다 의자에 앉고 밖에는 큰 LED 스크린을 4개를 설치를 해서 또 밖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밖에도 이제 만 개가 넘는 의자를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깔고, 그리고 또 LED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에서도 하지만 실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달 전부터 이제 날씨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날 토요일 날 이렇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실 구름이 한점 없어도 그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아주 적당하게 아주 좋은 온도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도도 날씨도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0주년 행사에는 그 목사님 간증, 초창기 때 목사님께서 케냐에 오셨을 때 이렇게 간증에 나오는 기통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통가 목사님께서도 이번 30주년 행사에 이렇게 오셔서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기통가 목사님께서 또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사마다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복음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지금 기통가 목사님은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받으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GBS 멤버다, 굿뉴스 미션 멤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기통감 목사님도 구원을 받으시고, 기통감 목사님뿐만 아니라 케냐에서 또 이렇게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많은 비숍들이 계시는데요. 그 모든 비숍들이 다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주년 이 행사에 목사님 처음에 저희들을 쫓아내려고 했고 또 저희들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비숍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케냐에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케냐를 다 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30주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번에 기통과 목사님께서 축사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1994년 박욱수 목사님께서 이 케냐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다, 이제 이런 축사를 하셨는데, 30년 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케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요? 사님께서 한 7년 전에 케냐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을 때, 그때 짧게 저희 현지 사역자 사모 모임을 이렇게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사역자 사모들에게 앞으로 케냐에서 5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꽂혀서 빠져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종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500명이 선교사로 나가려면 케냐에서도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주변에 케냐는 70%가, 인구의 70%가 젊은 청소년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도 갈수 없고,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을 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참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시간을 그냥 길에서, 그리고 또 마약, 또 술, 또참 이렇게 죄악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이 많은 청소년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서 또 선교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 양성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선교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이렇게 듣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이 복음의 일에 큰 힘이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 교회에서만 선교 학교를 하지 말고 나이로비에서 다른 큰 지역에 가서 이 선교 학생들을 선교 학교를 들어올 학생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지역 교회가, 케냐에는 지역 교회가 5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지역 교회에서도 다 선교 학생들을 받아서 1차 교육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도 선교 학교를 최근에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명, 어느 교회는 5명, 어떤 교회는 10명, 이렇게 해서 선교 학생들을 받아서 지역 교회에서 1차 교육을 하고 2차 교육으로 나이로비에 와서 이제 선교 학생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파송을 이렇게 받는 그런 선교 학교를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캠프를 마치고 선교 학생들이 각 지역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다 모이니까 176명의 선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보는데 너무 고맙고 다들 너무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또 케냐를 복음으로 덮을 또 사역자들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이 복음 전할 이 전도자들을 이렇게 양성을 해서 또 해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로 나갈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더 많은 또 선교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사역자로 세워져서 또 케냐를 전국으로 또 이게 복음으로 덮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는 선교학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각 지역교회 포함해서
한 개의 교회씩만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저희들이 50개의 교회가 있으면 모든 지역 교회에서 한 교회씩 주변에 교회씩 한 교회씩만 이렇게 개척을 해도 50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저희들이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서 또 케냐를 전국으로 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덧붙일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많은 사역자 양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또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많이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고 있는 크고 전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해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나 또 그들을 교육해서 선교하도록 내보내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전체로 그 일을 맡아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 할것다 선교사들이 가서 거의 선교사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 활동을 했고 또 그들이 들어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 사함 받고 나서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던 형제 자매들이 아 내가 난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 죄인이 아니다 거룩하게 됐다 아직 많은 교회는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무슨 의로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된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 이건 박옥수 목사나 내가 한 이야기 성경에서 정말 그런 사람 내보내 봤을 때, 아유, 저 어린 사람 뭘할수 있게 나는데 보면 하나님 그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들 거듭난 삶을 살면서 복음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 처음 내보낼 때 정말, 어떡하나 막 아쉽고 보내놓고도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이 아니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 역사하셔서 어느 나라 할것 없이 내가 깜짝 놀랄 정도 일할 잘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사람 일어나면서 전 세계 구석구석이 굿뉴스 미션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많이 구원받는 걸볼때 너무 놀랍습니다. 물론 아직 전 세계 다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마는 어떤 인간의 방법, 수단이 아닌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뜻을 따라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전에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의인으로 변하고 나를 의롭다는 이 말을 어떻게 믿지? 믿지? 하는데 어떻게 믿긴 하나님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지. 내가 볼때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면 난 의로운 것이다. 그때 나 같은 인간 속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자주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참 많은데, 그 많은 사람도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감격스러울 때가 참 많고, 또 제가 아무것도 아닌 못한 사람인데, 탄에서 쓸 때, 내가 아닌 하나님 일하셔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했다. 내가 정말 많은 청중들이 감격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되어진 일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런 내가 잘나야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걸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난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지 내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복음 전도자가 될수 있었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제3만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도 죄 속에 빠지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번에 일본 또 복음이 아주 먼 나라에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 넘치고 아유 저 어린 형제 해내겠나 싶어서 보면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표면적으로는 박옥수 목사하고 아무개 목사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똑같은 피아노도 잘 치는 사람은 아름다운 노래를 내고 암만 피아노가 좋아도 못 치면 좋은 소리 안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주님이 우리를 치시면 주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노인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나 같은 성경 찬송에 나 같은 죄인이 하는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쓰셔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들어서 얼마든지 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속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케냐에 그리고 하반기 성경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쁨을 교회에 더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케냐 김요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